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씨,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영상 댓글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77분, 네, 실천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네, 이런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선업을 쌓으시기 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재생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지금 환율은 아주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방향성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도 달러, 위안, 짱깨들 흐름을 잘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영상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거르지 마시고요.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네, 조금 이제 이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좀 보시겠고요. 예.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석유 가격도 올렸네요. 이것도 인플레이션. 네. 그다음에 동계 올림픽 미국이 보이콧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오미크론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잘 보시고. 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홍다하고 양광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디폴트가 났어요. 양광백이라는 데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중국 짱깨들의 그 부동산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트리거입니다. 트리거. 예. 촉발점이에요. 촉발. 예. 그래서 지금 홍다는 약과고 전체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이제 디폴트가 되면 네,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현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영향? 예, 영향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요. 네. 무시무시한 게 지금 터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전 세계 부동산 시장 가장 가파르게 오른 데가 미국입니다, 미국. 예. 중국도 문제지만, 그러면 부동산 시장 하나만 문제일까? 아닙니다. 지금 버블인데요. 부동산 버블, 주식 버블, 채권 버블, 뭐 IPO 버블, 뭐 어마어마한 버블들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트리거가 돼서 날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대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내용이 올라왔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자 체크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잠깐 좀 보시면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상승을 원하죠. 근데 예, 그렇게 안 갈 때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약을 또 치죠. 네. 충격이 제한적이 아니라 황다발 트리거가 된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약을 또 치고 연말 랠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상황 잘 좀 보시고요. 자, 한국 채권 3년물인데 음봉이 떴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물이 지금 내려오는 게 좀 이상하죠.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 보시면 외국인들 자 국채 자 3년물 네 6,600억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음봉이 일단 생기고 있고요. 지난주에 살짝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10년물 보셔도 2,300억.
예, 외국인들 샀습니다. 그러면 자 10년물 보시면 어때요? 예, 은봉 생겼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4파 조정 같아요. 1파, 2파, 3파, 4파 조정. 이 정도까지는 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채권을 계속 장기든 단기든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습니다. 예. 장기를 사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헤지 차원에서 장기물 좀 사고요. 그다음에 단기는 좀 팔아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고 달러 선물 네. 오늘 뭐 장난쳤나요? 35억, 35억. 예. 아주 오늘 뭐 거의 똔똔인 수준이네요. 그죠?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ADR 값 보시면 거래소는 상승이 조금 많고요. 76. 네. 심리가 살아나질 않네요. 계속해서. 자, 코스닥 83 똑같습니다. 예, 상승과 하락이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좀 보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보실 게 네, 빅스입니다. 예. 특이한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예, 그때 7월 달 저점 찍고 나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갔죠. 네, 그러고 나서 11월 26일 날 변동성이 확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4일 동안 곡이 지금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 이거는 위로 튈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빠집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참 이번 주가 9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영향도 좀 있겠는데요. 좀 보시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지금 20에서 머물면서 뭔가 이때도 그때 20 근처에서 지금 튀었거든요. 네. 항상 20 근처만 오면 이렇게 튑니다. 예, 보세요. 튀고 튀고 여기서도 왕창 튀고.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예고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긴장 조금만 하시고요. 저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환율 삼성전자 코스피. 예. 6월 25일부터 계속해서 코스피는 내려오고 삼성전자도 내려왔다 살짝 반등 주고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6월 25일 기점으로 다 완전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다. 환율과. 예.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코스피 파동의 근거로서 이 환율을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파동을 여기 조금 제가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사람들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여기 1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카운트해 보시면 이게 총 5개 파동이고요. 자, 여기가 2파입니다. 네, 61.8% 되돌렸고, 자, 여기가 3파입니다. 여기가 11월 30일 날. 예. 그래서 여기 3파, 2832이라고 제가 적어 놨죠. 계산값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점을 보니까 2822.73. 네.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더 내려간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4파의 목표치가 얼마였냐면 2978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반등을 준거 보니까 2983. 네. 5포인트 더가 있습니다. 고점이. 자, 그러면 앞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는데 요 고점을 넘어서 좀더갈 수도 있고요. 예, 아까 3파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차이 났죠? 지금 4파 같은 경우는 지금 5포인트만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갈지 여기서 이제 멈추고 내려올지는 지켜보자. 네. 그래서 조금씩은 지금 오차가 나긴 하지만 큰 범위에서 차이는 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4파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5파 2700대 중반 정도, 예, 2700이나 2700 아니면 2600 중반까지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파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게, 자, 이게 1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A파의 1파. 예, 그래서 1파가 끝나고, 자, 반등. 자, 여기 2파죠. 2파가 2960 제가 여기 적어 놨죠. 여기 바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3파가 얼마냐면, 2030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3파가 내려오고, 예, 그 다음에 4파가 2380 여기까지 갔다가, 자, 5파 완성이 얼마냐? 1810 정도 갑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자, 이 상승과 이 하락의 각도를 보십시오. 네. 이런 식으로, 예, A파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 예, 제가 지금 3파하고 4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예, 4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죠? 네, 대하락 파동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그래서 파동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2600대를 붕괴시키면 대세 하락으로 갈 것 같고요.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네,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취하자. 예. 잘 보십시오. 항상 올라간 만큼 이런 각도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바뀐 모습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오늘 2983을 5포인트 오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 예상한 대로 흘러가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마디들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예, 이게 뭔 소리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이죠. 예, 이게 120일선이고요. 60일선이고요. 이게 20일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일선이 있고요. 주가가 21선 위에 살짝 있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무슨 상태죠?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일 때는 주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역배열일 때는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역배열 초입이 언제냐? 한 요때쯤 되겠네요. 요때쯤. 한 3100대? 예, 요때쯤 되네요. 요때쯤. 예, 요때쯤. 그죠? 예, 3100대. 이때쯤에 역배열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주식을 끊어야죠. 9월 달쯤부터는. 네. 싫더라도 끊어야 됩니다. 왜요? 네, 내려오는 게 길고요. 반등 주는 게 짧습니다. 내려오는 게 길고요. 반등이 짧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때 잘못 들어가면요. 다 손해봅니다. 네, 이때는 고수고 전문가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다 손해봐요. 네, 거의 다. 예, 이익을 본다? 그거는 순전히 재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 오늘은, 예, 은봉, 네, 은봉의 저항을 받아서, 요렇게, 스타 캔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추세선을 살짝 또 이탈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탈한 지, 자, 하나, 둘, 셋, 넷, 5일 만에 다시 들어왔죠. 자, 지금 이탈한 지 이틀 됐죠? 3일 됐나요? 한 2, 3일 더 지켜보시죠. 안으로 들어오나, 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이 추세대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이 물을, 그러니까 대세 흐름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면, 6월 25일부터 엄청난 매도 세력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좀 과장되게, 여기가 6월 25일이죠. 이쯤이. 네. 이만한 지금 은봉이 하나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 예. 이만한 은봉이 지금 하나 생긴 거예요. 여기에. 아시겠어요? 예. 지금 여기 고점으로 해서 여기 시가, 여기 현재 오늘 종가 해갖고 지금 현재 이만한 은봉 생긴 거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이거 올라가기가. 아시겠어요? 예. 3316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이만한 하나의 은봉이 생겼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갑니다. 웬만한 힘 갖고는. 네. 이런 짜잘한 힘 갖고는 올라가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대세는 거스르기 힘들다. 그래서 2600대 중반이 마이너스 20%입니다.
6월 25일 3316으로부터 마이너스 20%가 6입니다. 이거를 터치하는 순간, 네, 그때는 다 같이 예, 도망가야 된다. 예, 반스런을 예, 제가 반스런이라고 썼더니 또 저기 와이프가 그런 점잖은 말을 쓰면 어떻게 하냐고 예, 점잖지 않은 말을 그래서 저는 반스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20%를 찍는 순간 반스런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반스가 근데 뭘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보시고요. 예, 지금 중요한 지금 순간에 와 있습니다. 시장도 지금 계속 개기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하락의 주체는 누구다? 외국인이다.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환율입니다. 재밌게도 지난주 자 전환선을 붕괴시켰는데 이번 주 전환선 올라탔습니다. 오늘 2원 90전 올라서 1183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조만간 1200원 넘을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네 전환선 기준선 그 다음에 예, 여기 200주선 네, 그 다음에 후행스팬 캔들 위에 상승 추세입니다. 예. 월봉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여기 기준선에 계속 저항을 받았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달째 지금 기준선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만큼 기준선의 지지와 저항이 무섭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네. 한번 무너뜨렸더니 올라갈 때 상당한 저항으로 작용하지요. 네. 아, 그래서 먼저 12월달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이거 뚫는지.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사실로 후행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 그러면 에, 지난 1월달부터 이 상승의 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여기 패턴을 보시면 이 삼각형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상승 삼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1188원입니다. 그러니까 1200원 정도 돌파가 되는 순간 상당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에서 계속 상승 추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일봉에서 보시면 자 오늘 갭으로 떴습니다. 네. 자 고가가 1180원 50전 자 저가가 1181원 10전 여기 갭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저점을 찍고 이게 4파거든요. 제가 파동 카운트 이렇게 적어놨죠. 자, 1파, 2파, 3파, 4파. 여기가 4파고요. 이거 하나 그려놓을 거예요, 제가. 네. 자, 여기가 4파고요. 네. 자, 그래서 4파까지. 그럼 현재 몇 파 진행 중이에요? 5파 진행 중입니다. 여기도 지금 10원 차이 났어요. 10원.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여기가 얼마냐면 1164원 6원 정도 차이 났습니다. 아, 64원이니까 6원 네 10원 6원 그러면 1164원에서 제가 1200원대 중반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5파 같은 경우는 5개 파동이니까 자 1파 2파 지금 3파가 진행 중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도 넘고요 요 1200원도 조만간 넘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은 되게 정직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좀 살짝 왜곡이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근데 이제 추세지표는 방향이 얘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거든요. 이거 RRS가 예 그 다음에 얘는 또 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좀 더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변곡이 생겨서 더 내려올지 아니면 제가 예상한 대로 5파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 개인 조금 팔았고요. 외국인 기관 뭐 조금씩 샀습니다. 거래가 크게 안 이루어졌고 외국인들도 선물 가지고 또 장난쳤고요. 오늘 금융투자 연기금 조금씩 샀네요. 그죠? 네. 자, 추이를 보시면 예, 코스피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5일을 계속 못 가요. 지금 최근까지 봐도
5일 갔다가 또 팔고 4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많이 팔았네요. 자, 그 다음에 차이, 비차이, 자, 선물, 그죠? 선물로 이제 지수 컨트롤 하고 있고, 자, 콜 좀 팔았고, 풋, 네, 계속, 매수, 자, 미니, 예, 네,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일자, 네. 한 달 동안에 누적 보시면 12월 6일까지, 11월 6일부터 4조 6천억, 외국인들이 좀 사네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사는 물량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사면 올라가냐? 아니거든요. 예.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3조 2천억 개인 팔고요. 개인 물량이 많이 나오죠. 은근히. 그죠? 예. 네, 이런 거. 1조. 1조 3천억. 1조. 예. 네. 자, 그 다음에 2조. 기관 팔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자금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예, 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30일부터 1, 2, 2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까지 해서 거의 8천억 예, 9천억 가까이 나왔어요. 물량이. 뭐가? 융자 잔고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보셔야 될 것 중에서 자 22조 7천억이죠. 22조 7천억 이거 잘 보세요. 예, 23조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예, 여기 20 예, 여기 4월 20일 날 24월 20 날 22조 9천억이죠. 그죠? 예. 그전에는 21조, 뭐 22조 하다가, 그죠? 네, 19조 하다가, 자, 쭉 올라갔는데, 4월 20일부터, 예, 22조 9천억에서 여기서부터 23조가 됐죠. 예, 융자 잔고로도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쭉 23조, 22조 쭉 하다가, 23조, 네, 계속 23조, 24조, 25조, 피크 치고 그죠? 요때 예, 8월달 8월달 25조 피크 치고 다시 또 뭐 25조 왔다갔다 하다가 예, 이때 많이 샀어요. 융자로 예,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2조로 자 그러면 융자 잔고에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얘가 10조 밑으로 가면 그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뭔가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지금 이쪽에 융자 네. 이게 빚이죠. 빚 네. 그래서 한 최소한 12조는 더 나와야 된다. 바닥을 보려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500원 올랐습니다. 네. 자 보시고요. 오늘 개인만 좀 팔고요. 기관 좀 사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점 대비 되돌림으로써 50% 부근에서 계속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내려오지도 않고 그래서 위로는 자 12만 7천원 예, 이렇게 예, 더 열어 조금만 더 열어 놓으시고요. 예, 조만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생기냐 좀 보시면 네, 한 12월 이번 주 이번 주 내로 뭔가 또 좀 더 올라가든가 아니면 내려오든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예, 0.93% 올랐고요. 예,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예, 왜 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 샀다 팔았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사는 게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120일 넘었고요. 여기 200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38%가 여기 200일선 근처예요. 자, 요 정도 반등을 줄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 조금씩 사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인지 추세적으로 올라갈지는 잘 좀 보자. 그런데, 다른 종목들 한 두세 개만 보겠습니다. LG 화학, 예. 오늘 더 내려왔죠? 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예. 2% 내렸죠? 예, 그 다음에,
네이버 볼까요? 네, 네이버 2% 내렸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삼성전자 받쳐놓고요. 또 다른 애들 파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가는 척 하다가 다른 걸 다 패대기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식들의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장난까지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도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자, 대략 뭐 한 8만원대? 예. 8만원대까지 열어놓으시라. 예. 8만원대까지. 아니면 좀 더 가면 8만 3천원? 8만 2천원? 네. 그 정도까지도. 예. 왜냐면 예, 전체 하락에 대한 30% 넘는 하락에 대한 예, 되돌림이기 때문에 네, 그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는데요. 종합지수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예. 자 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나요? 지난주 금요일보다 적어졌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는데 보시면 후행스팬의 캔들 밑에 있어요. 균형은 밑으로 까여 있는 겁니다. 예, 좀 더 가면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부분 네, 3000선까지는 열어놓으시고요. 네, 여기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예,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고요. 예, 이제 방향을 잡을 때가 됐습니다. 또 예, 또 좌석에 올라오는데 얘가 이제 또 0으로 갔다가 이게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내려오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세가 전환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안 잡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오늘 0.66%. 네, 요 음봉이 크죠? 올라가다가 계속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추세 강화되고 있고요. 하락 추세. 자, 포지션 추정에서 지금 보니까 382.5에서 아무튼 하방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배팅이 되어 있고요. 풋 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뭐 매수 매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개인만 매도 쳐놨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처리가 될지 잘 좀 보시고 상방도 많이 해놨습니다. 외국인들. 자, 그 다음에 콜 차트를 보시면 네. 제한적이죠.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예, 상당히. 예, 지금 상승에 좀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풋은 진짜 널뛰게 하는, 네, 완전히 무슨 미친 니은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풋컬레이시오. 오늘 거래량은 콜이 유리했고요. 거래대금도 콜이 유리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네, 코스피 200입니다. 자, 오늘 캔들 양봉이고요. 거래 안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페이크. 네. 페이크성 양봉이고요. 자, 구름대 지금 저항 받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 캔들 위에 네, 그렇지만 바로 붙어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살짝 상단 쪽에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예. 네.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다시 한번 여기 400에 도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머물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약 두 달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 잘 보이시죠? 자, 지지와 저항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돼 있다.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더 늘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위로는 확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왜?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저항은 이제 박스권을 붕괴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위로 구름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61.8% 피보나치 펜에 의한 이 저항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121, 예, 그 다음에 200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예, 무시무시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와야 된다. 근데 시장 상태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에너지는 고사하고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 예, 지금 약 올리고 있다. 예, 그래서 살짝 안심하게 삼성전자 가는 거 아니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 또 폭락시키려는 예, 그런 작전일 수도 있다. 네, 선물 좀 볼까요? 비슷하지요? 네, 여기 구름대 저항 받았고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4289계약 샀습니다. 자, 선물만 갖고 계속 주구장창 장난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찍은 거는 여기 11월 30일 날 16%. 예. 앞으로 몇 프로 남았죠? 4% 남았습니다. 반등 6.5% 올라왔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연결 선물로서는 보시면 네. 똑같죠? 16%. 예, 반등 6.5%. 예. 그래서 외국인들 누적 수량이 22만 1000 계약. 누적. 외국인들이 예, 여기서부터 팔았다가 다시 또 샀다가 팔았다 계속 지금 선물만 갖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현물은 막 들였다 많이 팔고. 예. 그죠? 잘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 보시면 자, 200일, 120일, 자, 60일 저항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때도 자, 이때도 60일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근데 한번 저항 받으니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예, 살벌하게 내려왔습니다. 보이시죠? 요 살벌하게 내려온 거, 요거 예, 확 빠졌죠. 예, 그 전에는 얘가 내려올 때 60일 근처도 못 가더니 이번에 60일 근처 갔다가 그죠? 예, 완전히 폭락하는 이번에도 60일 딱 저항받고 있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 다음에 RSI 값을 보니까 예, 지금 네, 얘도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4%만 네, 이게 마이너스 20%를 선물 찍는 순간 대세 하락이라고 자꾸 제가 주장하는 거 있죠. 예,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종목들 보통 막 빠지면 3, 40% 금방 빠지죠. 20% 넘어가면 네, 거기에 착안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포지션 분석입니다. 자, 개인 지금 지수가 예, 지수가 내려가면 조금 이익, 지수가 올라가면 예, 조금 손해, 이상한 포지션 취하고 있네요. 2조 8천억에 2800억 샀어요. 9월 9일부터 청산을 다 했네요. 와, 대단합니다. 개인들. 예, 다 털린 건지, 팔은 건지. 자, 개인들은요, 지금 보니까, 예, 손전매가 나간 것 같아요. 예, 없어요, 물량이. 그 전에 한 3조 가까이 있었는데, 다 털었습니다. 예, 다 털었어요. 없어요. 2830억. 9월 9일부터. 다 털었습니다. 예. 자,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기관은, 2조 8천억 매도 쳤고요. 자, 지수가 내려가면 플러스, 지수 올라가면 마이너스. 완벽한 하방 배팅이죠. 네. 근데 지수 올라가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그래서 이제, 예, 3일 남았죠? 3일? 예. 잘 좀 보시고. 아, 그거 좀 볼까요? 아, 잠시만요. 아, 그냥 이거 그냥 먼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9월 9일부터 1조 1000억 정도 샀어요. 자, 지수 올라가면 플러스. 그 다음에 지수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포지션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끝나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는 상승 쪽을 지금 보고 있다. 뭐 그렇게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일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엄청나게 아마 요동을 좀 칠 겁니다.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자, 선물 옵션에서 요거 시세를 잠깐 다시 보시면 자, 오늘 예, 미결제 약정이 23만 4천 계약인데 3만 5천 계약이 오늘 청산이 됐네요. 예. 예, 그래서 누구는 엄청 손해보고 뭐 그랬겠는데 아무튼 이거 잘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큰 뭐 요동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하고 모레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뭔가 요동을 좀 치긴 할 건데,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요. 문제는 다음 주에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다 같이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아무튼 지금 네. 박스권 또 지리한 또 이 박스권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하죠. 9개월 동안 박스권 하다가 또 박스권 대단한 여기 바닥도 다져놓고 또 저항도 만들어놓고 막 정신 없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흐름을 잘 좀 보시고요. 자, 요거 체크 잘 해보시고 공부 잘 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게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